살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8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바로 전달했듯이 우리의 삶이 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문에 피 바른 날은 하나님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과 아픔의 곡성,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이때가 BC 1446년 1월 15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3월 1일 날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오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BC 1446년 3월 1일 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처음으로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약 체결에 제의를 해요. 무슨 제의입니까?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내 소유 최고의 보물로 만들겠다. 두 번째, 제상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듣고 나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4일 날 또 올라갑니다. 이때 백성들 향해서 성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3일 후에 임할 테니까 너희들은 성결해라. 마음이 성결하고 외적으로 옷을 빨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 후 3월 5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산기슭에 올 때 새로운 것을 보거든요. 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봤는데 이 시내산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또 온기 같은 연기, 핵폭탄이 터질 때 온기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온기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이 진동,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임하고 나팔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절대로 시내산에 입산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2200m 시내산 정상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 번개와 우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개와 우레는 이 비가 오는 데서 많이 오는 거예요. 사막은 번개와 우레가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번개와 우레가 시내산에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진동이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불이 막 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절대적인 단언하듯이 십계명을 할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 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의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직접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시행 규칙을 줍니다. 출애굽기 22장부터 25장까지 70여 가지를 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절이라고 해서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4절과 7절에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 책을 만들어요. 그것을 언약서, 추후에는 이걸 율법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튿날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놉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가 모였으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가지고 앞에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열두 돌을 세워요. 그 청년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오십니다. 그리고 소의 피를 다 양푼에 받아요. 그 반의 피의 반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기둥에 뿌려버립니다. 지금 베리트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의 반을 기둥에 뿌린 후에 모세는 이 언약서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우슬초에다 남은 반을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어기면 그의 대가는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라 했죠?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모세가 3월 7일 날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언약 체결식을 했기 때문에 언약적 식사를 합니다. 대표자들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우와 70인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의 발을 봐요. 발을 보는데 그 발 밑에는 지금까지 시내 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청옥 같은 아주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식사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그들은 하나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네 소속이 어디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없는 자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즉 신의 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불과 진동과 나팔로 임했던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숙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 오르는데 이때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자, 여섯 번째 모세가 이제 산에 오릅니다. 왜 오르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직접 임해서 말했던 이 십계명을 내가 직접 친수로 내가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해 주겠다. 올라와라. 그리고 이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40일 동안 이때 모세는 금식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직접 친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를 줍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이 40일이 시내산에 있었던 그 시간, 즉 40일이 끝난 그 시점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섬겨요. 그러니까 산 위에 이런 최고의 복된 시간이지만 산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이 사건이에요. 드디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그 신의 산의 풍경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더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으로 사라지는 그 신의 산의 모습은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맹렬한 불, 즉 먹어치우다, 삼키다 할 정도로 산 전체를, 신의 산 전체를 아주 삼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강렬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눈에 비친 거예요. 그때 모세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40일 동안.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계명을 친수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때 주십니다. 주셔요. 그리고 이 40일 끝난 시점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베리트, 지금 언약을 체결했어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은 뭐라고 했죠? 그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서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그 기록이 있어요. 짐승과 수간하지 말라. 십계명의 시행 규칙에 보면 짐승, 특별히 소와 수간, 소와 성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소가 신이에요, 신. 이 약한 인간이 신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소니까 신과 소가 하나 되는 이 수간 절대 하지 말라. 왜? 애굽은 그것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게 언약서에 있거든.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이 지날 때쯤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론을 협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요. 우리가 말하면 모세를 대항했던 강력한 세력들이 힘을 모읍니다. 백성들은 그 강력한 지도자에 휩쓸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아론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론이 저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노예가 무슨 금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이 하나님 횃불 언약을 통해 63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금폐물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출애굽한 지 BC 1446년 1월 15일 날 그들이 아침에 출발할 때 자, 애굽 백성들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 백성을 빨리 출애굽해 주십시오. 완전히 멘붕 상태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멘붕에 빠져버린 애굽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줘버립니다. 그들이 나올 때 빈털털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았다고 성경에 나오거든. 그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왔겠어요. 성막을 만들 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날 가져온 것을 드렸을 때 성막을 만들거든요. 이제 다음에 성막할 때 성막 안에 금이 1톤 들어왔어요. 1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막에 들어간 금의 양이 성에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하면 1톤이 들어간 거예요. 1톤.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전부를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아론이 만든 거예요. 근데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아피스 신이에요. 아피스 신. 애굽인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애굽인들의 입장에 소는 신의 신, 아피스 신이라 손대 머리는 어떻게 해요? 둥근 것,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태양은 라반 신이거든요.
이 아피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이 아피스 신을 섬기는 그 날에는 소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수간을 맺거든.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보는 앞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상상할 일이냐고요. 그 당시 보편화된 거예요. 신인데 신과 하나 되는 시기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 모세와 아론이 어릴 때 본 게 뭐예요? 이밖에 없으니까 앞이 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 굉장히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다. 또 우리가 볼 때 막 예배 성공하고 전도 생활하고 막 기도 생활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각인된 뿌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우리 딸하고 수요일 날 골 때리는 그녀라는 프로를 봐, 축구를 봐. 골 때리는 그녀 보는데 어떤 골키퍼 있잖아요. 골키퍼가 체육학과 나왔어. 체육학과 나왔는데 골키퍼 골이 들어가니까 나오도 입모에 씨 그래 나와 씨 그런데 비읍씨 나오려다 딱 멈춘 거야. 우리 딸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서웠는데 씨 씨가 나온 거예요. 골이 들어가니 열받으니까 씨씨 하나 나오는데 카메라가 돌려다. 우리 딸이 그다 저게 좀만 나오면 나왔을 텐데. 체육학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욕 엄청 많이 나오지. 옛날 족구대 하다 보니까 욕 엄청 하더라고. 내가 남전대하고 축구를 많이 했잖아요. 와, 멱살 잡고 싸운 적 많아요. 나는 안 싸웠어. 속으로 욕했지. 집사람들 멱살 잡고 막 싸우고. 그냥 축구할 때면 자기 드러나거든, 여러분. 남자는 고수도 없을 때 드러나고, 술 먹을 때 드러나고, 우리들은 뭐 운동할 때 드러나. 근데 개인 운동할 때는 뭐 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같이 하는 운동, 축구라든지, 뭐 몸을 부딪히는 농구라든지, 이거는 이제 조용한 사람도 운동장 가면 나와요, 이제. 옛날에 많이 봤어요. 심판 때리는 것도 보고, 대회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심판을 때리더라고. 와. 지금 장로님 됐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각인된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날이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애굽의 종로를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뛰놀더라,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껴안는 행위입니다. 서로 껴안는 행위예요. 남녀 간에 서로 껴안고 노는 성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피스 이 기념식 때 그렇게 하거든. 인간과 신이 수관을 맺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옷을 벗고 막 춤추면서 남녀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난잡한 성행위를 하거든. 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한다는 말을 두 번 씁니다. 방자한다는 말이 뭐냐면 벌거벗은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지금 40일째 기도를 끝마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 너는 내려가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농부가 기르고 있는 짐승이 말을 안 들지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창간하지 말라. 내가 이제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진멸하고
진노에서 싹 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임명하겠다. 그때 모세가 생명건 기도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쓴 친수의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산 아래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려요.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산산조각 납니까? 이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을 막을 수 있거든요. 돌판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백성은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던졌던 곳이 산기슭이거든.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맺은 장소였다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 두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효력이 취소되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걸 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할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백성들에게. 자, 전체가 우상 숭배했지만은 모세가 이 메시지를 할 때 끝까지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들을 심판할 사람이 와라. 같은 형제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를 칼로 죽인다는 것이 쉽겠냐고요. 다 추수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딱 정면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주동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날에 3,000명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형제보다, 이웃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칼로 죽인 레위 족속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3,000명을 죽였는데 거기는 죽인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주도자가 되니까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 레위인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 이걸 복을 받았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때 이 레위인들이 나중에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원래는 장자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기로 했어요. 왜? 장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장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뽑아서 그들을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때 바뀐 거예요. 이때 레인들을 성막에 봉사자로 하나 임명하는 왜? 형제와 자기 자녀를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야. 이 말. 하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된 거야. 그래서 복되다. 이제 모세는 다시 일곱 번째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올라오란 말 안 했거든. 그런데 이 백성의 죄악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동족 3,000명을 도륙함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을 제거한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의 정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말씀하셨거든.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일곱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권 기도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는 이날 이후 39년 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39년 전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섯 번째 산에 올라서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3,000명, 우상 숭배한 주동자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일곱 번째 신의 산에 올라요. 스스로 오른 거예요. 하나님 올라오지 말 안 했는데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이고 신명기에 동시에 나와요. 지금 32장의 이 내용은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모세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생명권 기도를 지금 모세가 일곱 번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랍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응하리라. 그들의 죄를 찾아서 낱낱이 찾아서 내가 죄를 갚겠다. 왜? 신의 산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언약 베리트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낱낱이 죄를 찾아서 그들을 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뭐랍니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약속했으니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에서는 39년 전을 이제 기억하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관련된 모세 중보기를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사실 곧 여호와 앞에 40주야를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나갔다 이 편밖에 없어. 어디로 나간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40주야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39년 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걸 출애굽기 2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엎드렸던 그 40일 밤과 그 40일 낮에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그래서 모세의 기도 내용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39년 전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속자는 갚다.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했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40주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리라. 즉 모세의 생명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모세의 생명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걸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들은 걸 백성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약속한 대로 내가 적과 끓이 흐른 땅에 너를 인도하게 됐지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귀고리를 빼고 목걸이를 다 뺀 거예요. 슬픔의 표현이거든. 슬픔의 표현이에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옷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너희를 잃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는 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식구 안에는요. 애굽에서 가져온 장식구잖아요. 애굽에서 가져온 장식구 귀고리 목걸이에는 대부분 신이 섬겨져 있어. 신이 그려져 있고 신이 조각되어 있는 거야. 이걸 다 제거해버리라 이거야. 나 외 다른 신과 연결된 모든 것들은 네 몸에서 다 제거해버리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거야.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결단하고 갱신하고 회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라. 임시 회막. 자, 성막과 회막은 달라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설계대도 만들었던 임재 장소예요.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100규빗 되는 큰 곳이고 이 임시 회막은 모세가 거하는 장소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임시 회막을 만든 거예요. 자, 모세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에 나가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회막을 딱 정한 겁니다. 회막.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본 거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구나. 그 구름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즉 회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여호와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이 회막물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자기는 자기 텐트 안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목이 고든 백성이 그러면서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장식구를 떼어놓으라. 이 많은 우상의 잔재 요소를 제거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조그만 텐트
임시 회막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 들어가면 구름이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의 장막문에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회개의 열매예요. 갱신의 열매입니다. 결단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며 모세와 대화하는 회막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 소유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고 눕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백성이 장막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또한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회막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백성과 동일하게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결단의 시간표가 뭐냐? 갱신의 시간표가 뭐냐? 회개의 시간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등을 본 사람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어요. 증거로 내가 친히 가겠다는 증거로 어떻게 해요? 등을 보이신 거예요. 얼굴은 보이 등을 보이신 거예요. 이때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세 번역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다. 생명건 기도 그리고 그 생명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동일하게 갱신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시내 산에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덟 번째 시내 산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처음에 두 돌판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모세가 만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친히 돌판을 준비하셔서 친히 거기다 친수하신 거예요. 근데 여덟 번째 시내산에 오를 때 두 돌판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처음 본 두 돌판을 맞게끔 네가 가지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돌판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돌을 깎는 기계가 없던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것을 기억하면서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깎았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직접 만들어 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친수에 기록한 것.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출애굽기만 봐서는 줄거리가 이해를 못해요. 신명기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때가 모세가 여덟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엄청난 광채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는 여호와만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표부에 광채가 나나 광채가 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 임하니까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큰 광채가 임했든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표비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른 거예요.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한 후에 어떻게 해요? 낭독한 후에 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광채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태양빛을 통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이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셉이 산에 오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세탁한 옷보다 더 희어졌더라.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모습. 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대화할 때 그때는 구름이 그 회막물에 있었거든요. 거기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는 수건을 어떻게 해요? 가린 다음에 나왔거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임시 회막이 임시 회막, 그냥 텐트의 텐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시 텐트 회막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들어간 조그만 텐트야. 들어가면 구름이 딱 멈추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 본 거야. 하나님이 모세와 저 텐트에서 회막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구름을 보면서 개인 텐트 안에서 하나 공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인 회막은 없어져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은 뭐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주신 성막에 대한 설계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레 지도자를 불러서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줍니다. 그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내서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어떻게 완공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성막도 전에 제가 했는데 딱 1년 걸렸어요. 1년. 성막도 딱 1년 걸렸는데 한 40번 강의했을 때 성막. 한 500페이지 되는 성막에 대한 강의안이 있는데 그걸 한 시간에 요약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읽지 않는 절대로 읽지 않는 레위기를 이제 한 시간 안에 레위기를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이 이제 탁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이 맥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덟 번 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그 인생을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쪼개짐을 당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잔잔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